발달자의 권리 부대하라! 함께! 사랑하자! 발달자의 권리 부대하라! 자유, 차별, 철폐, 투쟁! 아무런 지원 없이 시설 불방에서 방 안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그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 싸우다 희생되신 장애인 동지들을 생각하며 묵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만 1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협의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안 된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반대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작년에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5개 중에서 5개밖에 안 될 것 같다, 내년부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한 겁니다. 이에 저희가 격분하고 항의하자 5분 만에 우리 아이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질질 끌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끌려가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저희가 끌려가는 아이들을 잡아당기면 저희 아이들은 더 양쪽에서 잡아당기니 정말 그 아픔이 우리가 아이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독 아이들도 휠체어 타고 끌려나가고 그 휠체어를 갖고 있는 엄마들도 끌려나가고 할머니도 끌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온 아이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5월 4일 정당한 면담, 그것도 사실 답변을 들으러 오라고 이야기한 곳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끌려나갔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찾는데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주변에는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복지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얘기가 나오는 중에서도 왜 그렇게 우리 정부는 멈춰있는지, 아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왜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인권은 계속적으로 후퇴만 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요, 외국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발달장애인과 나머지 장애인은 다른 겁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교조에서는 특수교육위원장이라는 전임자가 있어서 같이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무실도 전작년 전국장애인철폐연대하고 오랫동안 같이 쓰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 근래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센터 건립 때문에 싸울 때 그냥 자주 들렀을 뿐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끌어냈다고 합니다. 개한테도 미안합니다. 개도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뜨거운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 내 거다! 세상은 다 내 거다! 세상은 다 내 거다! 저희들이 2006년, 2007년에 특수교육법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년에 장애아동복지법을 제정을 했고, 재작년에 저희가
발달장애법을 만들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삭발하고 거리에서 삼보일배하고 천방농성을 통해서 우리 그 법들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세상이 열릴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가슴이 먹먹하실 겁니다. 이상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대학을 보내서 그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립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부모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내고서 우리가 집에서 같이 지켜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손잡고 여행 다니고 싶고 내 아이한테서 떨어져서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우진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기저귀 갈고 학교 다닐 때 그 디스발 다 하고 이동시키고 1년을 그 짓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모멸감은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모 운동 시작했습니다. 저 그거 하고 싶지 않고 그거 제가 할 일이 아닌데 선생님들 저한테 시켰습니다. 저 당연한 줄 알았고요. 저 정말 멍청한 엄마였습니다. 저 평범한 엄마였는데 이 길에 정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10년을 여기서 지켜봤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 위해서 뭔가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변해야 될 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누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엄마가 집에서 저 소뚜껑 운전만 하고 싶어요. 저도 아예 학교 보내놓고 엄마들하고 만나서 커피만 마시고 싶어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발달장애 딸을 키우느라고 저희 가정은 저희 애들 아빠는 그 무거운 짐을 약 어깨에 짊어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저희 딸 다른 딸 같으면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엄마 어디 아파? 약국 가서 약이라도 사다 줄 텐데 저희 딸은 교회 가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아프면 걱정을 합니다. 전날부터 엄마 우리 내일 교회 갈 수 있어? 이런 딸을 두고 제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호강하자고 저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죽고 나서 제 사후에 저희 딸이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고자 나라가 우리 딸을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지켜줄게.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지켜줄게. 투쟁. 타인을 위해서 바닥에 질질 끌려 나오며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고 경찰에 의해서 내 동댕이 쳐지고 이 시멘트 바닥에 내 두부가 이렇게 손상되어서 8주의 진단이 나오는 이런 인생을 경험하게 될지 참으로 몰랐습니다. 한국 피플 버스 투쟁위원회 집회위원장 김정은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이 오빠차 자리인 당사자들도 지하사회에서 단단히 알고 가고 싶은데 단단히 알고 가고 싶은 자세가 없습니다. 괜찮아 힘내라 괜찮아 우리 경남에는 박자장의 자유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박자장의 자유치료센터 얼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다단의 자산들이 부모님 품을 떠나 지어사에서 간다 들어가고 싶도록 봐주신 자리는 이 자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신 자리는 있다면 이 자에 나와서 우리 박다단의 자산들과 부모님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주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국민 여러분, 저는 노래 부르고 또 좋아하고 불러
좋아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18살 김희원입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엄마는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 보군요. 우리 아빠는 하늘 나라에 계시고 언니 엄마도 없고 동생도 없이 엄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막 아파서 걱정입니다만 아침마다 데려다 주실 때도 힘들다고 하시고 매일 허리도 아프다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다고 하시는군요. 엄마가 보면 저는 학교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요. 빨리 노래를 불러서 돈을 많이 모아서 엄마 큰집도 사주고 차도 사드리고 젊어지 않고서 행복도 가게 해야 되는데 엄마는 매일매일 시청만 가세요. 저는 신청이 싫습니다. 이런 이모가 엄마가 어쩌다서 신청이 싫은데 엄마는 저를 위해서 신청에 온다고 하십니다. 신청 아저씨 우리 엄마 신청 좀 안 오게 해주시오. 엄마는 저만 보면 엄마가 하십니다. 엄마가 울지도 않고 아무지도 않고 신청에 안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서 하늘나라에 가면 고난이 합니다. 신청 아저씨 얘기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유노이보다 지연이보다 약간이보다 모두 신청에 안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에 자동은 쉽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끊어내고 그 혐오를 끊어내는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저희는 서울에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미, 아비들입니다. 지난 4일부터 지금까지 14일째 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하고 시청 후문에서 노숙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서울시를 찾아올 때
저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의제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청사 바깥으로 내쳐졌습니다. 저희가 끌려 나오는 것이야 각오했던 일이지만 어미의 손을 놓치고 번쩍 들려나가던 우리 아이의 눈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팔다리를 휘저으며 끌려나가는 어미의 모습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보였던 그 순간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 아픔의 힘으로 내 새끼를 위한 거라고 목숨 걸고 지켜줄 새끼가 있기에 오직 내 명줄에 기대어 있는 새끼가 있기에 우리 목숨도 지켜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면 이렇게까지 못할 일을 다만 새끼 일이라서 미련하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발달장애라는 것이 약을 먹고 치료하고 낳는 질병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식놈 손을 잡고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이야, 이번 생은 너랑 나랑 이렇게 살다 가자. 우리 아이와 저의 이번 생은 우리 두 모자의 생은 서로 닿을 듯 닿지 않을 듯 이렇게 살다 가려 합니다. 우리 발달장애 어미 아비의 마음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이 마음을 시장님 이해하시겠는지요?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저희는 모두 하루하루 새끼야 패기를 한 발 한 발 닦으며 걸어왔습니다. 20살이 된 아이들은 어느새 절벽에 서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치고 성년이 된 아이들의 발밑에는 더 이상 저의 힘으로도 닦아줄 땅이 없습니다. 다시